어떤 남자랑 키스를 했어. 그 남자가 그날 밤 연락을 안 해.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 당신은 낮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추억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게 좋아. 진짜 사랑이 아닐 테니까. 엘런주가 DJ를 한대요. 완전 대박! 그게 누군데? 엘런주를 몰라요? 천재 작곡가 엘런주. 저 사람이에요. 멋있다. 선배 보는 것 같아요. 눈은 높아가지고. 반갑겠다 너는. 워낙 사람에 대해선 해프니까. 해프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모르지만 그쪽이 몰상식하고 심술궂은 건 알겠네요. 싱싱이라면 이렇게까지 변했을 리가 없다. 뭐라고 했어? 저 여자 이름? 신주연. 그 여자가 싱싱이었던 거다. 아, 왜 또? 전혀 친절하지 않은 여자다.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왜? 왜 황금 같은 주말에 머리 써서 당신을 불러냈을까? 아, 진짜 불편해. 나는요 이런 식의 대화가 싫어요. 명확하고 분명하고 산뜻한 게 좋다고요. 그건 불편한 게 아니라 설레는 거.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나는 키스하고 시작하는데. 여자의 몸에서 입술은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곳이다.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마지막까지 느끼게 하는 곳. 가장 오래 기억하게 하는 곳. 심장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곳이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다시 기다리는 전화가 생겼다. 어떤 남자랑 키스를 했어. 그 남자가 그날 밤 연락을 안 해.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 이 남자 나한테 왜 이래요? 계속 속일 순 없으니까. 야! 너 어디야? 5분 전에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아직 동네도 못 벗어났어. 중요한 건 싱싱이 다시 사랑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 다 잊어. 네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니까. 왜 전화 안 했어요? 그날 호텔 번호 핸드폰에 찍혔을 텐데. 난 기다렸어요 전화. 이 자식은 날 갖고 놀았던 것이다. 내가 쉽게 보여서. 그날은 정말 즐거웠어요. 와, 난 진짜 감당 못할 것 같아. 어?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아침에 밥 먹으러 와. 나 9시 출근이니까 늦지 않게. 안녕, 싱싱.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싱싱. 나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어? 너라는 거 밝히지도 않고 앨런인 척하면서 나 가지고 논 거잖아. 앨런은 내가 아니야? 너라는 거 알았으면 나는. 내내 어린애 취급만 했겠지. 날 남자로 생각해주지도 않았잖아. 앨런 역시 마찬가지야.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며 안절부절하는 나를 보면서 재밌었어? 완전히 엉망이구나. 좋아한다는 말은 믿어주지도 않고 불편한 건 피해버리고 계속 어린애 취급이고. 키스해버릴까 보다.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해요 마음이. 이게 말이 돼? 누군가의 첫사랑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흥분되고 설레는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왜 당신이 좋은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서 사랑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아. 이유가 없는 게.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마음은 변할 거라는 말이잖아. 이유 같은 거 없이 좋아해. 그냥 당신이라서. 너 되게 악랄하고 못된 애였어. 3시간 동안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넌 아름답니? 난 추워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머리를 왜 잘랐는데. 네가 내 머리에 껌을 붙였으니까. 내 생일에 선물한 돼지 저금통. 그거 니네 엄마 거야. 훔쳐서 갖고 온 거. 결국 내가 도둑으로 몰렸다는 건 다 잊어먹었어? 못되게 굴었다면 미안해.
나 편한 대로만 기억한 것도 미안하고. 미안하면 그만둬. 좋아하는 거. 불편해. 오늘 못 들어갈 거야. 문 단속하고 자. 왜 외박인데? 누구세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 봐. 또 한 차 타고 갔어. 나는 또 이걸 꼭 나와서 확인을 해서 상처를 받아. 아이씨. 나 혼자 술 마시고 있는데 오지 마. 진짜 오지 마. 오라는 말을 그렇게 다정하게 해. 나더러 갑각류래? 정확하다. 그 별명. 당신 딱딱해. 머리도 좀 나쁘고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당신은 다른 갑각류하고 다른 아주 스페셜한 게 있어서 괜찮아. 그게 뭔데? 너? 내가 옆에 있잖아. 사랑해. 영광씨. 늦게도 참아. 잊어버릴까봐 그때그때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잠깐 그렇게 느낀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방송 마치면 그렇게 웃어줬는데 너무 차가웠어. 모든 이유가 그 남자 때문이었다. 당신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도 누나랑 같이 사는 거 생각보다 편하지? 아니, 난 안 편해. 그리고 당신이 편안한 것도 싫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 잊지 마. 그래, 이렇게 부끄러움도 좀 타고 경계도 좀 하고 조심도 좀 하고 긴장도 좀 했으면 좋겠어. 손 안 놓지. 이러면 당신 위험해진다. 싱싱이 일어났다. 분명 고함을 지르겠지? 그리고 베개로 날 때리겠지?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 손가락을 잡고. 되게 신기해. 응? 나 한 번도 안 깨고 잤다? 일요일이라도 늦잠 안 자는데 나 되게 편안하게 잤어. 하지 마. 편하다며. 남자 아니라면. 그냥 내가 고구마가 돼줄게. 하지 말라니까. 내일부터 같이 자자. 나도 완전 편했어. 나? 나 아프다니까. 당신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이유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도 안 돼. 착각하지 마. 나 너 안 좋아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당신 나 좋아해. 아침에 봤는데도 또 보고 싶지. 알고 있었니? 당신은 정말 바보야. 그걸 이제 알다니. 어떡하지?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도 모른 채 살 건데? 사랑해. 미쳤나 봐. 난 계산 안 하니까. 세령이가 공연장에 왔었다고? 응. 너 이용했어, 심지어. 미안하다.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사람 좋아하나 봐. 안 돼, 오지 마. 너 오고 나서부터 내가 자꾸 울잖아. 나 원래 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혼자 있을 땐 안 울었단 말이야. 다시 울 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내 앞에서만 울면 되잖아.